이 33조가 공범과 요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여기 공범과 신분. 2차 문제가 어디 도망가 버렸어. 이거 왜 빼먹었을까, 2차 문제를? 이건 2차 문제인데. 자, 봐봐. 신분범이라는 것은, 신분. 정범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신분이.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정범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뭐라 그래? 신분이라 그래.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걸 뭐라 그래? 진정신분범. 정범의 일정한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가중이나 감경된 걸 뭐라 그래? 부진정신분범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저번에 수뢰죄 같으면 정범이 공무원이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야? 수뢰죄가 되지. 그걸 뭐라 그래? 진정신분범.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를 작성하는 정범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지. 이런 거를 진정신분범. 존속살해죄. 정범이 누구야? 비속이지. 직계 비속이란 신분이 있으면 형이 뭐가 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여기를 뭐라 그래? 부진정 신분범. 이러한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여기에 가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신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뢰죄 공무원 아닌 사람이 가담을 한 거야.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무원 아닌 사람이 가담을 어떻게 될 거냐가 33조에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없는 자에게도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만다? 적용한다. 그랬단 말이야. 네, 신분 없는 사람도. 근데 간접정범이 몇 조냐면 34조야. 34조는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야. 법에가.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종이 있을 때는 중한형으로 비신분자는 뭐 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이게 단서야. 이게 판례 입장이야.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라. 이렇게 해야 돼. 학설은 달라. 학설은 다르다.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판례를 해놔. 자, 진정신분범. 범죄 주체가 되려면 신분이 필요한 범죄. 신분은 범죄 주체의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정범이 누구야? 공무원이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고, 수뢰죄 정범의 공무원 중견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증죄는 정범이 뭐야? 선서한 증인이지. 선서한 증인이란 신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진정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 가담하면 전 3조의 공동정범 교사범이 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된다, 안 된다? 될수 있다는 거야. 공무원 아닌 사람도.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수뢰에 공모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수뢰죄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신분 없는 자는 이 신분범에 뭐가 될수 없냐면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다. 왜? 33조가 신분 없는 자는 진정신분범에 간접정범이 될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딱 하나다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이건 하나야, 이거. 그래서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공무원이 만일에 정범이 고의범이다. 그럼 뭐가 돼?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교사범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정범이 무슨 범이야?
정범이 과실범이지 또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고 여기는 뭐가 돼? 정범이 지금 고의범이야. 그래서 공무원이 만일에 몰랐다 그럼 뭐야? 비신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을 못해. 하지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더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지였더라. 이렇게 배웠다고. 하지만 공무원 아닌 자가 아니라 공무원인 사람이 공무원이 공무원 범죄에 가담한 거야? 그건 33조가 아니지. 33조 분명히 뭐야? 가담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신분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분이 있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이거 33조 아니기 때문에 공동교사 정범뿐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어?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분 있는 보조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아닌 사람은 허위공문서 간접정범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요. 2번 선서 무능력자 갑이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어. 그럼 이제 선서 무능력자는 위증죄로 처벌이 안 되지. 위증죄는 무슨 범이야? 진정신 범이야. 선서한 증인이라는. 그런데 이 정범이 뭐야? 과실범이야. 처벌이 안 돼.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비신분자는 위증죄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죄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자수범이라 그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자수범이 아닌 게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어. 아까 보조공무원은.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뭐가 아니다? 간접정범이 아니야. 아니 자수범이 아니야. 위증죄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위증죄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자수범이라 그럽니다. 자수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의 별표 3번에 최근에 무지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뭐만 하나 알면 되냐면 권리행사 방해죄란 범죄가 진정신분범이야.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권리행사 방해죄란 범죄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 물건의 어떤 소유자가 있잖아. 물건 소유자가 타인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타인은 이 물건을 사용할 뭐가 있을 거야? 권리가 있을 거야. 권리가. 맞죠? 우리가 자동차를 렌트하잖아? 자동차를 렌트하면은 당연히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 뭐 한다? 권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담보로 잡히면 담보로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담보로서 담보할 유치할 뭐가 있을 것이다? 권리가 있을 거야. 맞죠? 잡아놓을 권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물건 소유자가 이 소유자가 이 권리를 방해하는 걸 뭐라 그래? 권리 행사 뭐라 그런다? 방해죄라 그래.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해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 그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를테면은 내 안경을 이 사람에게 빌려준 거야. 이 사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옆에 있는 학생이 가져간 것은 이거는 권리 행사 방해죄가 아니야. 절도죄지. 내가 이 안경을 가져와 버린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사용할 권리가 방해됐지. 이걸 뭐라 그런다? 권리 행사 방해죄라 그래.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해죄는 정범이 누구야? 그 물건의 소유자란 말이야.
무슨 범이야? 진정 신분 범이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권리행사 방해죄가 진정 신분 범이라면 내가 안개를 빌려줬어. 우리가 옆에 학생하고 둘이서 안개를 가져올 수도 있지. 그럼 뭐가 옆에 학생은 권리행사 방해죄 뭐야? 공동교사 정범이 될 거야. 그런데 학생이 나에게 권리행사 방해를 교사했지만 내가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될 때가 있잖아. 모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권리행사 방해죄 뭐가 될 수가 없다? 간접 정범이 안 된다는 거야. 뭐만 하고 있으면 돼?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슨 범이다? 진정신범이야.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에서 그자가 소유자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권리행사 방해죄 뭐가 될 수가 없다? 간접증범이 될 수가 없다. 여기 최근에 많이 나와. 똑같아. 위증죄에 그 허위진술한 증인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간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말. 권리행사 방해죄란 타인이 점유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온 건 취거 은닉 손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은 33조 법문에 따라 소유자 권리행사 범행에 가담한 경우 하나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가 고의가 없어. 그럼 그 사람 무슨 범이야? 정범은 과실범이야.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죠? 이 말입니다. 부진정 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거. 자, 이를테면 전속살해죄라는 것은 누가 죽여야 돼? 직계 비속이 전속을 죽여야 되겠죠. 그럼 뭐가 신분이야? 직계 비속이 신분이야. 그러니까 신분이란 정범의 그 지위를 말해요. 그럼 역으로 한번 해보자고. 영아살해죄라는 것은 직계 전속이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거야. 그럼 영아살해죄는 뭐가 신분이야? 직계 전속이 신분이야. 그러니까 직계 전속은 신분이다 이러면 틀려. 어느 범죄냐 물어봐야 돼. 전속살해죄에서는 직계전속은 신분이 아니야. 전속살해죄는 정범이 누구기 때문에 직계비속이거든.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신분이야. 하지만 영아살해죄에서는 직계전속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계전속이 뭐가 되는 거야? 신분이야. 봐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은 신분이 아니야. 왜? 공무원은 뭐가 아니니까? 정범이 아니거든.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하지만 수례죄에서는 공무원은 뭐가 돼? 신분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분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야. 신분이란 정범의 뭐다? 일정한 지위나 자격을 말해. 정범.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야? 어느 범죄에서는 신분이지만 어느 범죄에서는 뭐가 아니야? 신분이 아닐 수도 있지.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이 신분이 아니잖아. 공무원은 뭐야? 객체니까. 정범이 아니야. 하지만 수례죄에서는 공무원이 뭐가 되는 거야? 신분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상 행위 같은 것은 업무로 인해서 형이 가중된단 말이야. 횡령죄라는 것은 신분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근데 업무자가 횡령하면 죄가 더 무거워져. 이것을 부진정 신분범이라 한다. 그런데 4번에 업무상 과실작물죄하고요, 업무상 비밀수죄는 현재 우리나라에게 과실작물죄란 범죄가 없어요. 그리고 비밀누설죄란 범죄가 없습니다. 앞에 먼저가 들어가야 돼? 업무자가 들어가야만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부진정 요소가 아니라 뭐야? 진정신분. 암기나이 두 개는 진정신분입니다. 자, 부진정 신분범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범죄 성립과 처벌입니다. 자, 봅니다.
처와 자식이 공, 잘 봐. 처와 자식이 공모하여 남편을 죽였어요. 공모하여. 그러면 이제, 이때 처의 죄책은 뭐가 돼? 정범의 죄가 뭐야? 존속살해죄지. 그럼 비신분자의 처의 죄책은 뭐야? 존속살해죄. 무슨 범이야? 공동정범. 교사에서 무슨 범이 돼?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업무상 횡령에서 업무자와 비업무자가 횡령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정범 뭐가 돼? 업무상 횡령죄, 신분 없는 사람은 업무상 횡령죄 무슨 범이 돼?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야. 처벌은 이 말이야.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지. 존속살해죄와 살인죄는 뭐가 더 무거워? 뭐가 더 중해? 아, 존속살해죄. 그래서 비신분자는 뭐로 처벌해? 살인죄로 처벌해. 업무상 횡령과 횡령은 뭐가 더 중요해? 중요해? 업무상이. 그러니까 비신분자는 뭐로 처벌한다? 횡령죄로 처벌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서,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최근에 약간 비꼬는 경우가 있어. 자, 보자고. 여기 33조죠. 업무상 횡령을 교사를 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정범이 뭐가 돼?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그럼 얘도 뭐가 돼? 업무상 횡령죄 무슨 범이야? 교사범입니다. 자, 처벌입니다. 이 교사범 처벌이 31조가 있었어요. 31조 1항. 교사범은 뭐로 처벌한다?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랬어. 31조의 형은 뭐가 돼? 맞죠? 근데 33조가 비심, 30 단서죠?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뭐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로 처벌해? 충돌이 일어나죠. 비신분자가 업무상 횡령을 교사를 했을 때 31조에 의하면 뭐로 처벌해야 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왜? 교사범 뭐로 처벌하니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니까. 근데 33조 단서에 의하면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횡령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기를 물어봅니다.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되냐는 겁니다. 31조를 적용해야 되냐, 33조를 적용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판례가 똑같은 경우에 두 개의 법이 있으면, 네? 똑같은 경우에 일반과 특별로 보고요. 뭐가 더 우선해? 특별 규정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를 특별로 봤냐면 31조는 교사의 일반적 규정이고요. 단서는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를 적용하는 거야? 33조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조 1항과 33조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33조 단서를 무슨 규정으로 본다? 특별 규정으로 봐서 뭐로 처벌해? 횡령죄로 처벌하겠다. 요게 최근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잖아. 31조 1항에 하면 뭐로 처벌해야 돼 이거? 아까 교사범 뭐로 처벌합니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되고 33조 단서에 하면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뭐로 쳐버려야 돼? 횡령죄로 쳐버려야 됩니다. 두 개가 충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적용해야 되는데 33조가 31조 1항의 무슨 건이다?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33조 단서에 의해서 횡령죄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해본다면 처와 자식이 공모하여 남편을 죽였다 했을 때 비신분자 처는 범죄는 뭐가 성립해? 전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뭐로 해? 살인죄로 처벌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입니다. 아주 고약한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설에서는 이것은 학설입니다. 진정신분범에 대한 거고 삼선 본문입니다. 여기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학설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33조 본문은 뭐에 대한 요소고? 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이고 33조는 부진정신분범으로 보는 설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뭔 점에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걸 좀 치울게요. 전속 사례를 교사했습니다. 그러면 비신분자는 이제 우리나라 판례와 뭐가 돼? 전속 사례죄 뭐가 됩니까? 교사범이 됩니다. 맞죠? 공모했으면 공모했으면 뭐가 돼요? 공동정 될 거고.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뭐로 처벌해? 살인죄로 만다. 처벌을 할 겁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범 관계없다는 거죠. 단서는 뭐에 대한 거다? 처벌에 대한 거죠. 형벌의 개별화.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런데 학설은 단서가 형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로 본다? 부진정 신범범으로 본다는 학설이란 말이에요. 이 설에 의하면 뭐가 돼? 이 사람은 전속살해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단서니까 중한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뭐가 돼? 살인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교사범이 되고 처벌은 뭐로 해?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33조 단서를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는 설에 의하면 그러면 각자 자기 신분대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야. 비신분자는 뭐가 돼? 일반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뭐래? 당연히 일반 범죄로 처벌합니다. 처벌은. 그래서 학설은 몰라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 거야. 혹시 몰라서. 보통은 판례로 하면 되는데 출제자가 비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학설에 의하라 그러면 간단해. 학설에 의하라는 각자 신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야. 학설에 가면. 그러니까 학설에 하면 각자 신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니까 업무자와 비업무자가 횡령을 하면 비업무자는 뭐가 성립돼? 횡령죄가 성립하죠. 처벌은 당연히 뭐래? 횡령죄로 처벌하겠지. 그러니까 학설에 의하면 각자 신분대로 범죄가 성립해. 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설이란 말을 안 쓰고 33조 본문은 뭐에 대한 규정이고 진정 신분범에 대한 규정이고 단서는 뭐다?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보는 설에 의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해. 각자 신분에 따라 범죄가 뭐한다?
신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도 뭐에 따라해? 신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게 뭐야? 이설의 입장이에요. 33조 단서를 뭐로 보는 입장? 부진정 신분법. 잘 안 나와? 뭐로 나온다? 시험은? 판례. 판례가 뭐가 돼?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무조건 뭐가 돼? 삼선 본문. 그러니까 신분 없는 사람도 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야. 다만 처벌만 개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잘 봐야 돼. 처벌을 물어보냐, 성립을 물어 잘 봐야 돼. 처벌을 물어보면 판례든 학설이든 관계없이 각자 뭐 한다? 신분대로 처벌돼. 성립을 물어보면 달라져. 성립을 물어보냐 처벌을 물어보냐. 잘 봐. 문제 이거 볼 때 아차 어떻단 말이야. 성립인가 처벌인가. 이해되죠? 처벌을 물어보면 여기를 물어본 거야. 성립을 물어보면 달라진단 말이야. 성립이냐 처벌이냐.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의 차이는 처벌에는 차이가 없어. 어디가 차이가 있어? 성립에가 차이가 있어. 성립에가. 됐죠? 그런데 현재 이거 33조가 지금 신분범에 대한 규정이죠. 근데 판례가 여기를 신분범뿐만 아니라 무엇도 상습범이나 목적범에도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습범에 상습 아닌 사람이 가담하면 뭐가 돼? 상습범에 뭐가 돼? 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뭐로 해? 상습 아닌 것으로 처벌하고, 목적범에 목적범 사람이 가담하면 뭐가 돼? 처벌은 이거로 하고 성립은 이거로. 이렇게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인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그러면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자, 정범이 뭘 한 거야? 모해 목적을 교사했는데 정범이 뭐가 돼? 위증을 해버렸어요. 그럼 정범 뭐가 돼? 집에 위증했으니까 무슨 죄야? 위증죄가 성립하겠죠. 맞죠? 그리고 얘는 뭐를 교사했어? 모해 위증을 교사했으니까 뭐가 된다? 모해 위증 교사범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존재하지 않은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과하여 위조한 을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허위로 제기한 거죠. 위조된 것으로. 그러면 을은 지금 사기죄가 되는데 몰랐으니까 뭐한다? 처벌이 안 되죠? 맞잖아요. 처벌이 안 된 것을 이용했으니까 갑은 뭐가 돼? 사기죄 무슨 범? 간접. 사기죄는 신분범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사기죄 감정. 2번이 맞네요. 3번.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갑은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 범행에 나갈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을이 갑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를 겁을 주어 공갈했을 때, 자, 이탈입니다. 이탈이란 것은 항상 행위 착수 전해야 되죠. 두 번째, 이탈은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범죄를 막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3번의 경우는 공갈을 교사했다가 공갈 전에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만류한 게 과연 이탈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판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답은 2번이 확실히 맞잖아요. 그렇다면 3번은 뭐다? 아, 이거는 이탈이 아니구나. 단순히 전화로 만류한 것만 그럴 수 있어? 이제 알아야 되고, 지금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판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과를 교수하고 전화로, 야, 하지 마. 이 정도는 뭐가 아니다? 이탈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음에 4번입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여를 받고 확인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인 결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공모할 때 있었어요. 그럼 무슨 공모라 하더라? 묵시적. 묵시적 공모. 이미 사인했으면 묵시적 공모가 있는 거라 보죠. 사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했어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을 때는 31조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와 33조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는 뭘 적용한다? 33조를 적용해서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특별 관계, 우선에 적용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되어, 자, 법률, 변호사법 제21조를 위반했을 때, 이 둘이는 뭐라 하더라? 대항범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교사 방조가 될 수가 없죠. 니은 디귿 업무상 배임죄 신분 없는 공범이 가담을 하면 신분 없는 사람도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이 뭐한다? 성립하죠. 다만 처벌은 뭐래? 그냥 배임죄로 뭐할 것이다? 처벌을 할 것. 맞네요. 니을입니다.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국인, 외국인 구별, 친족, 공무원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상태 이런 걸 정범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들을 뭐라 그런다? 신분이라 한다. 미음.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다? 신분범이라 했습니다. 비신분자가는, 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과실범이 된단 말이야. 그럼 비신분자는 신분범이 뭐가 될 수 없어? 간접정범이 될 수 없죠? 당연히 뭣도 될 수 없고,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아, 맞는 말이네요. 3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는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뭣도? 부진정신분도 포함이 되며. 맞죠? 단서는 형벌의 뭐다? 개별화. 중간형으로 비신분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처벌의 뭐다? 개별화에 대한 것이다. 신분자는 중간형으로 처벌하고 비신분자는 뭐다? 중간형으로 벌하지 않고 처벌의 개별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단서 규정에서 신분자는 뭐로 처벌해? 신분자는 중간형으로 벌하고 형으로 처벌하고 비신분자는 뭐한다?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는 형벌 처벌에 대한 뭐다? 개별화 규정이란 말이야. 이게 뭐다? 판례. 본문은 뭐에 관한 규정이고 범죄 뭐에 관한 규정이고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여기 33조다.
2번.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이 아니라 뭐야? 틀렸네요? 아내는 뭐가 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죠? 하지만 처벌은 뭐로 해?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2번이.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라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케 했을 때 그러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제3자는 공무원과 공동정범이 돼서는 안 되죠? 공무원이 공여자에게 갑에게 뇌물을 주게 했는데 갑이 이 공무원과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공동정범, 친족, 채권자 이런 관계였을 때는 공무원과 갑이 서로 이해관계가 뭐가 돼? 일치가 되잖아. 이때는 뭐가 돼? 여기는 그냥 수례죄야. 수례죄고 공무원과 갑이 전혀 공동정범이 아니야. 일체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타인이란 말이야.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 이했을 때가 뭐가 돼? 제3자 뭐가 된다? 뇌물 뭐가 돼? 공여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과 이 갑 제3자가 서로 공동정범 관계야. 그렇다면 이 둘이는 수례죄 무슨 관계다? 공동정범이지.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공무원과 얘는 무슨 관계가 없어야 돼? 일체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죠. 아까 종범은 될 수 있다 했죠. 종범은. 종범은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 범행에 가담한다면 맞죠? 공무원 아닌 사람도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범죄에 성립할 수가 있죠. 4번. 공범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그 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알고 방조한 경우입니다. 이때 제3자는 대항범 아니죠? 제3자 뇌물공여죄 뭐가 될 수 있어? 방조범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니은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 범행에 가담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은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어? 처벌이 안 되면 간접정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 참고인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범행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 허위로 자출했습니다. 자기 범행에 자기 스스로. 범행 은닉도 빚이 아니죠. 은닉도 빚은 뭐야? 타인이야. 정범이 성립되지 않아. 이거를 교사했단 말이야. 다른 공범이. 정범이 성립이 안 되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 교사 방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되죠? 교사방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있어야 돼. 정범이. 근데 정범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숨긴 거란 말이야. 자기 범죄를 하니까 정범 자체가 뭐가 아니야? 범인 은닉도피죄가 아니야. 이것을 교사했다고 해서 뭐가 아니야? 은닉도피죄 공범이 될 수, 교사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신분 관계 없는 사람이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담을 한 경우에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어? 공모를 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공동점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행위지배죠. 행위지배고. 5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하고 가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 교사 다 되죠. 뭐만 안 됩니까? 간접적 공무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죠. 처벌은 뭐로 합니까?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맞죠? 성립은 뭐고? 이렇게 성립하지만 처벌은 뭐한다?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죠. 비신분자로 처벌하기 때문에 아니겠죠. 3번 모해할 목적이 있는 갑이 목적 없는 을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는 처벌한다는 31조 1항을 우선하여 33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료인 갑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 뭐가 돼? 공동정범이 해당하나 갑이 을을 교사하여 질행위를 하도록 하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항범은 누구와 누구죠?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뭐죠? 환자예요. 요 둘 사이는 공범 될 수가 없어요. 공동정범 교사범이 안 되지만 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느 일방에 가담하면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네요. 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똑같은 문제죠. 간호보조원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은 후, 자, 의사가 진료부에다가 이 진료행위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 문제는 이겁니다. 이 범죄에서는 문제가 된 게. 행위가 종료가 되면은요, 이단부터는 이제 뭐가 성립할 수가 없어?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끝나버리면. 행위를 도와준 게 공범이니까. 그런데 즉시범은 기수가 되면 즉시 행위가 끝난 걸 뭐라 그래? 즉시범이라 그러고, 계속범은 기수가 돼도 행위가 계속되는 걸 뭐라 그래?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수가 됐는데도 행위가 계속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뭐 공동정범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뭐 정범도 할 수 있을 거겠죠. 그러면 그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의료행위가 이런 문제죠. 간호사가 이제 진료부에다 기재를 했잖아요. 어차피 진료부는 누구 사인이 있어야 돼? 의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의사의 뒤늦게 사인이 있었어.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경찰은 방조로 본 거고 변호사는 아니란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게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시범 같으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끝나버렸죠. 뒤늦게 의사가 사인한 거는 뭐가 아니야? 방조가 아닌 거예요. 경찰은 이건 간호사가 앞으로 또 할 것이라는 겁니다. 치상죄는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란 범죄가 없다는 거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수개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실체적 경합 포괄일제 규정이 있으면 뭐가 돼? 포괄일제 규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할 건데 만일에 그 가장 여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밥만 먹으면 무면 운전했어. 10번이나 10번. 그럼 운전 몇 번 했어? 10번 했으니까 10개 뭐가 돼?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 이제 포괄하는 규정이 있으면 뭐가 돼? 포괄 일제가 되지. 그럼 포괄하는 규정이 뭐야? 우리 보통 그런 경우를 상습이라고 그랬잖아. 상습 무면허죄가 있으면 상습 무면허라는 하나의 뭐가 돼? 상습범이 되는 거고 없으면 뭐가 돼? 10개의 무면허 운전이 뭐가 되는 거야?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상습 무면허 운전죄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0개의 무면허 운전에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제부터 봅시다. 법조 경합.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법 조문에 해당되지만 하나의 법 조문만 적용하여 하나의 범죄로 취급한 것을 법조라 하는데요. 법조 경합에는 특별 보충 흡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조 경합에 배제된 법률. 여기서 A는 적용 안 하죠. 존속살인죄와 살인죄가 있을 때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고 살인죄로는 처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제된 이 법률에 신분 없는 자는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어머니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면 자식은 뭐로 처벌됐어? 존속살인죄. 어머니는 뭐로 처벌했어? 살인죄로. 제3자는 배제된 법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특별 살인과 존속살해 같은 거. 그러면 특별 관계가 되려면 특별 관계의 구성 요건이 일반 구성 요건을 다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봐봐. 자, 존속 살해란 것은 살인죄를 포함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돼? 특별한 요소가 있지. 업무상 횡령은 횡령이라는 걸 포함하고 더 나아 특별한 것이 있죠. 요 특별 흡수는요, 보충은 이론으로 나옵니다. 특별 관계와 일반 관계가 되려면 특별 관계에는 특별은 일반을 당연히 뭐 하고 있어야 돼? 포함해야 돼. 그리고 더 특별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하나의 행위가 일반법과 특별법에 해당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법만 적용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됩니다. 그 후 당연히 그 상해죄 같은 일반법은 성립 안 하죠. 흡수돼 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 배울 거냐면 기본범죄를 통해서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합니다. 형을 더 가중시켜 버려요. 고의범이라도. 이게 이제 결과적 가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거가 쓸데없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그럴까? 그럴 데가 없네. 봐봐. 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죄가 두 개 발생했습니다. 살인죄가 있고 뭐가 있어? 방화죄가 있고요. 불을 질렀으니까 사람 죽었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죄가 두 개 발생했는데 요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규정을 뭐라 그래? 포괄일죄. 그런데 요걸 묶는 규정이 있어요. 과실살인과 방화죄를 하나로 묶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현주 건조물 방화 과실로 치사죄라는 규정이 있어요. 치사죄 법 규정이 있단 말이야. 여기 징역이 얼마냐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 그럼 이제 고의로 지금 뭐가 돼? 살인죄와 현주건율 방화죄가 되죠. 묶은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흡수는 안 되겠지. 살인하고 뭐지? 방화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니까. 뭐가 돼야 돼? 상상적 경합이 돼야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있다 하겠지만 그 중에 두 중에 무거운 범죄로 처벌하거든? 당연히 살인죄가 무겁겠지.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야.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으면 몇 년 이상이야? 7년 이상이고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으면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이야. 학자들 중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법 규정대로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처벌은 차이가 없죠. 당연히 살인죄한 죄걸든 5년 이상 얘한테 뭐 사형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차이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왜? 5년 이상이니까 법관이 살인죄일 때 무겁게 처벌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례가 뭐라 그러냐 이 말이야. 이 경우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 이 경우도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로 처벌한다? 현주건조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하자는 거야. 그래서 고의와 이 과실이 무슨 관계다? 특별관계고 뭐 이걸 물어보는 거야? 현주건조를 방화 치사죄를 물어보는 거야? 특별관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살인죄가 일로 흡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주건조를 방화 치사죄와 살인죄는 무슨 관계다? 특별관계. 무슨 당에 여러분 판례가 학자 같은 말하지 무슨 개 같은 소리 그러죠. 어. 하나는 과실이고 하나는 뭔데? 고의인데 왜 이게 특별이냐? 특별이 될 수가 없잖아. 이론적으로 한다면 특별은 일반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데 너가 살인을 어떻게 포함해? 치사가 학자인데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해? 판례를 공부하니까 판례가 포함된대. 뭐 된 걸 봐야지 뭐. 그래서 살인과 특별 저 방화치사는 무슨 관계다? 특별관계야. 그래서 특별과 일반이니까 뭐만 성립하는 거야? 특별인 방화치사죄만 되는 거야. 이런 범죄가 세 개가 있어. 특수공무방해치상이 그래. 이거 그건 말로만 할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이게 사람이 다치면은 이게 몇 년 이상이더라? 10년 이상인가 될까? 5년 이상 될 거야. 그런데 특수상해죄는 7년 이하야. 제가 아주 약해. 알겠지? 그럼 공무원은 막 이래요. 흉들도 휘둘도 공무원이 다치면은 고의로 말해. 과실을 했을 때는 특수방해치상죄야. 고의로 하면 특수상해죄가 되지. 제가 더 가벼워. 그래서 특수상해죄가 방화치상죄 무슨 관계다? 특별관계야. 그래서 그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뭐가 된다? 흡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 자, 다음에 보충. 어느 범죄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만 성립하는 걸 보충이라 한다. 지워버렸네. 영시적 법외가 있는 거예요. 99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99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92, 93, 94, 95 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범죄에서 적을 이렇게 한 경우에요. 이때 뭐가 돼? 99조란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적을 이렇게 했는데 적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범죄가 92도 아니고 93, 94도 아니고 이랬을 때 마지막 성립되는 범죄가 뭐다? 99조다. 보충적으로 요거고 166조 일반건조물 방화죄인데 이건 기억할 거야 아마. 건조물 방화죄가 되려면은 현주 건조물도 아니고 공용 건조물도 아니었을 때 뭐가 된다?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방화했다 해보자고요. 자동차 방화죄가 되려면은 첫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현주 자동차 방화죄예요. 공용 자동차가 돼서는 안 돼요. 공용 자동차가 되면 뭐가 돼? 공용 자동차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방화죄가 되려면 첫째 뭐가 없어야 돼? 사람이 없어야 돼. 공용 자동차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164조는 무슨 관계다? 현주 건조물이나 공용 건조물이 무슨 관계야? 보충 관계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었을 때 성립되는 거고. 미수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기수가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만일에 기수가 된다. 그러면 미수는 기수로 뭐가 돼? 당연히 뭐한다? 흡수돼 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단일한 살인 범위하에 동일하게 돼서 수의 예비 및 공격 행위로 살인 행위를 한 경우 한 개의 살인죄만 된다. 그래서 살해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례 예비 공격, 미수 하다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하나의 고의하에 했기 때문에 하나의 살인죄만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로 뭐 예비 미수가 되는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흡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흡수는 좀 양이 많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흡수를 지우지 마세요.